뭐냐? 새우 꼬물라기! 아빠 꼬물! 리야호!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원씨와 함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보 처원씨가 아니라 기타리스트 처원씨를 데려왔습니다. 바보 처원이라. 오늘은 저번과 같이 아리파타 씨의 멋진 기타 플레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아리파타 씨가 연주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셀린 디온 누나. 오케이. 일단은 이 곡 자체가 굉장히 명곡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노래를 또 이제 기타로 어떻게 연주를 하셨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리파타 형 진짜 항상 기대되죠. 아, 그쵸. 나올 때마다. 아, 오늘 약간 의상이 기타리스트 같은데요? 아, 그래요? 딱 그 완전 기타 세션맨 같은 느낌이에요. 하드락 카페 같은. 오케이. 그럼 비디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사뚜, 두아, 디가, 아요, 에노토! 오. 뭐야? 너무 잘 부셔. 손이 하나 더 있으셔. 더 있을 줄 알았어. 진짜 기름기가 잘 흐른다. 와, 카포를 곡 중간에 저렇게 바꾼다고?
이러고 끝났어. 따단. 아니 영상을 아리포터 씨가 찍다가 끊긴 게 아닐까요? 아... 근데 그냥 올리신 거 아닐까? 귀찮으니까. 와 진짜 시크하시다. 나 지금 쿨함에 빵 와서. 와. 이렇게 영상이 갑작스럽게 끝나서 놀라긴 했지만 와 이번 아리파타 씨의 연주도 진짜 막 취미 나올 정도면 대단하네요. 일단은 제3의 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손이 두 개가 아닐 거라고. 이분은 저 분명히 봤어요. 그렇죠. 그 손가락 봤어요. 네 손가락 봤죠. 아래 네, 손가락 아래 봤어요. 손이 하나 쫙 더 나왔다니까. 옷 밑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 리코더 연주를 하면서 기타를 같이 연주한다는 게 저는 생전 태어나서 보지 못한 플레이거든요. 저라도 봤겠어요? 저도 못 봤어요. 아니 일단은 기타를 한 손으로 플레이하는 거는 저도 몇 번 보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리코더를 한 손으로 플레이하는 건 전 처음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름질 수가 있나? 기타 소리가 진짜 윤기가 잘 잘 흐르는 잘 익은 고기 같은 그런 너무 좋은 거죠, 그거. 그런 느낌이 기름이 두루룩 흘렀다니까요. 막 그러는데 멋있다. 보면서 와 역시 갬성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저희가 봤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상에서는 아리파타 씨의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악을 느끼셨어요. 청원이가 항상 이런 표정 되게 많이 짓거든요. 제가 이 표정을 아리파타 씨에서 봤습니다. 들켰다. 와 진짜 이번에 너무 좋았고 또 그리고 천원 씨 우리 그것도 봤잖아요. 연주 도중에 갑자기 카포를 바깥꼈죠.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그쵸. 되게 위험한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는 절대 하지 않는데 정말 여유가 있거나 하다가 이제 기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나 그쵸. 음이 유지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건 괜찮은데 딴, 딴 하는 거를 이건 저는 사실 상상은 해봤어요. 상상은 해봤어요. 직접 실현하신 거는 처음 봤어요. 대박이에요. 아, 역시. 그 박자에 딱 맞게 들어갔잖아요. 바꾸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항상 감사합니다. 저. 항상 청원 씨가 아리파타 씨 영상 보면은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오늘 되게 큰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보고 구독 누르고 영상을 몇 개씩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는데 역시나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도 아리포터 씨처럼 클로징했습니다. 따단. 네. 뭐예요? 끝난 거예요? 가만 있어봐. 나 더 듣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들릴래. 한번 밑으로 보죠. 저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을 잘못 본 게 아니죠? 이거 끝난 거 맞죠? 하고서 여기서 뚝 끊어봐. 그니까. 아니 우리가 뚝 끊고. 짝 나와가지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끝이야. 오케이. 그냥 쿠키 영상. 오케이. 들어.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오늘 저녁 끝났어. 밑에 자막으로 122만 따라 해봤어요.